스텝이 100명이야. 근데 1대100으로 쏘기는 거야. 아, 그래. 아, 계곡에서 수행을 했어. 수행을 막 하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 근데 그냥 쓰러지신 거야. 어머. 그리고 순간적으로 막. 100명. 피디들 막 얼굴 막 파래지고. 울고 난리 났어. 울고 막, 잠깐부터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100명이 울었잖아. 119 부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랬더니 빵이야! 그러는 거야. 빵이야! 아무 상의를 안 하고 진짜 그냥 1대 전부로 쏘기는 거야. 저는 아무도 안 쏘겠어. 아무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순간 빠졌어. 아니 그렇게 장난을 너무 많이 물었어 내가. 인공호흡하려니까. 옛날 제작 발표할 때 그때도 사실 몰래 카메라고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더라며. 몰래 카메라인지 모르고 흥분해갖고 싸운 거야. 조영남 씨나 이경규 씨는 시청률 점유율이 제일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면 하차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조 선배만. 이 자리에서 저는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 빠지세요. 그러죠. 빨리 소개. 아니 왜 두 분이 그걸 결정을 하는데. 아니 왜 두 분이 결정을 하시냐고요. 형님. 저 예. 조영남 씨가 너무 화를 왜냐면 평소 안 그랬거든. 그래, 내가 맨날 우리 둘이 친해서 친해갖고 그렇게 나올 줄 몰라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방송 몇 년에 이런 수문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난 거야. 조 오빠가 그게 뭐가 수문이야. 참 사람 이상하네. 정말 나이값도 못해 이러고 싸움이. 내가 그냥 잊어먹은 거야. 몰래카메라에 하면 끝나. 어. 잊어버렸어 나도. 근데 이게 팩트야. 팩트야. 근데 그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 몰라. 우리가 진짜 진짜 사고만. 아직도 그냥 두 분의 해프닝으로 알고. 그래 그래.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갑자기. 수미야 그때 못한 거 지금 한번 해. 어떻게 조용남 선생님 내가 대역을 해줄게. 그때 네. 원래 이렇게 원래 이런 상황 아니야. 살살 살려나. 별 소리를 다 듣네. 이거 하게 잘 오빠 무슨 말 그렇게 하냐. 이상한 사람에 정말. 에이! 왜 그래 오빠. 정말 나이값도 못해 정말. 오, 왜 그래 들어와. 방송 안 할 거야? 오 이해했어 이해했어. 무슨 나이값을 해. 간. 엑스맨이야 뭐야. 제대로 얘기. 엑스맨이야 뭐야. 우리 너랑 방송 못해! 갈 거야! 예, 리얼하게 해라. 무슨 그렇게 말을 하니. 진짜가 대단해. 뭐라고 했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조영남 선생님이? 갈 때 나갈 때. 너 또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아, 조영남 선생님이 조영남 선생님. 조영남은 영남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처음 뵙는 분이 영남아 이럴 수 없잖아요. 몰랐어.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무시는 내가 처음 당해봅니다. 아니, 오빠 무슨... 오빠 왜 그래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무시냐 그게. 네가 말을 잘못했잖아. 뭘 잘못해 오빠. 네가 무시했잖아. 무시 아니라니까 그래. 누가 들어도 무시인 거 다 알잖아 지금. 사람이 왜 이렇게 갈수록 나이 됐어. 있고. 너랑 안 해. 웃기네 좀. 가라가 그래 안 해 나도 안 해. 간도 간도.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원래 카메라 얘기 안 했잖아. 원래 카메라 외쳐줘야지. 그걸 해명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 알았어. 근데 또 지금 그냥 가버리면. 아, 알았어. 지금 가.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하냐고. 몰래 카메라.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가. 몰래 카메라야, 오빠. 그렇지. 승리가 그럴 줄 알았지. 자 이제 입학 시저서 성명 탁재훈 김영오 본명 본명 오 본명 선생님 또 본명을 써주셨어요. 김영오 계시잖아. 아 같이 이름이 같구나. 미쓰리가 그래서 가명을 그래서 내가 바꾼 거야. 아니 김용인데 어쩌다 세금이 이렇게 거꾸로 나오고 뭐가 바뀌었어. 옛날에 빨리 바꿨어. 그 외국 이름도 있잖아. 외국 이름 뭐야? 나탈리 우드. 아, 그 별명이지 나탈리 우드. 나탈리 우드. 나 처음 데뷔했을 때 선배들이 그렇게 불러주셨어. 나탈리 우드. 수빈 누나는 에디트 삐아포 딱 이렇게 프랑스 배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에디트 삐아포야. 제일 좋아해.
아니 스미가 보니까 굉장히 또 감성적이고 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시를 너무 아까 좋아하지. 처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시 이런 거 옷 오늘 우리 아내 형님을 위한 시를 준비했다고 아 진짜? 한번 들려줘 제목 잘 들어 형님 형님이야 제목 형님 김수미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다른 세계를 아는 것과 같다 사나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형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된다. 때론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 멀리서 바라봐주는 등대와도 같다. 형님, 얼마나 든든한가. 어느 조직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거. 진짜 쓰면 이거 가문의 영광에서 읽어도 되겠다. 아니, 그냥 여기 조직 이거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수비파. 승희의 장래희망은 이게 뭐 이게 맞나 이게 죽는 거. 응. 희망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는 죽을 일밖에 없어. 왜? 그러니까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잘 살고 내가 치료해야 그러니까. 될 일은 그거나 맞다 이거야. 아 근데 그때 방송 같이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여길 오늘 와봤는데 내가 내년에도 또 언제 여길 올 수 있을까? 와볼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 나이 되면 그 생각도 들어. 재윤이도 결과적으로는 죽는 거야 장래희망이. 왜? 건강하게 살다가 배꼽 빠지면서 좀 아프지 않아? 배꼽 빠지면서 죽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 그 너무 재밌게 살다가 즐겁게. 웃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웃다가 죽는 거. 배꼽 빠지면서. 있을까? 아, 좋지. 배꼽이 뻥 빠지면서. 찍! 와. 자, 우리 전학생들의 희망짝꿍. 수미는 수군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적어줬고. 재훈이는 영철이. 이유가 그냥 없는 셈 치고 혼자 있고 싶어. 잠깐만, 아니, 자, 재훈이 장점 해야 되는데, 너 왜 얘기도 하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고 왔네? 무슨 장점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왔네? 노래 좀 니네 가르치자고 그래. 재훈이 장점이 탁트 고야. 탁트인데? 트로트 교실. 탁트 교. 요즘에 트롯이 좀. 어떤 한국에서 좀 최고지. 각광을 받고 있지. 그냥 가족 모임 같은 데 이런 데 나가면 트로트를 하나씩 배워. 아니 그리고 혼자 집에서도 자기가 그냥 하나 불러보는 것도 좋아. 요새 또 마이크 있잖아. 수빈 노래를 그래. 같이 가르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왜 그래? 팀이야 뭐야? 제자로 온 건데 마치 제자야. 조교처럼 일단 그럼 수미 일로 앉아. 수미 일로 와. 그럼 내가 그래? 가서 앉아. 좋았어. 노래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요즘 노래들은 재훈아 잠깐만 네가 이거보다 이러니까 날라리 선생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게.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자,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진짜. 어머 이거 어떻게 나 이분이 좋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래, 김상배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내가 이 노래 좋아. 이 노래를 배우기 전에 노래 가사에 대한 설정이 머릿속에 해야 된다니까. 그래. 설정이. 우리 다 연예인이잖아. 그래. 그럼 방송하다가 보면 뭐 여자 연예인 나올 테고. 그래서 남 몰래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한 적도 있었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호감을 가질 수 있었지. 몇 미터 그렇지. 앞에다 두고. 방송할 때 몇 미터 이렇게. 네, 앞에다 맞아요.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어. 말 한마디 못한 적 있어. 방송용 멘트만 한 거지.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진짜 말 못 그래요. 너 특히 너. 어땠어? 그런 적 있었지? 만났어? 너는 성공! 야, 넌 이거 배우고. 너 쉬어. 내 밑에 앞에다 두고 성공했어. 야, 노래를 배우기 전에 바로 아무도 몰랐어, 진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맨 밑에 앞에다 두고 사랑을 성공을 했어. 야, 얘는 이걸 다 건너뛰었네. 가서 봐봐. 그럼 저는 넌 편안하게 있어 그냥.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누구인지 몰라도는 신인이라는 뜻이야. 신인? 아니 웬만하면 다 알잖아. 굳이 신인의 이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데 갑자기 누구인지 몰라도는 신인 아니야. 근데 누구인지 몰라도 그 신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 가슴 아프다. 아니 그렇게 가슴 아픈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별 노래가 아니니까. 아, 가수 아니야. 왜냐면 노래가. 아니야, 가만히 좋아. 너. 너 선생님 잘못했어. 너 봐. 내가 할게. 마주 앉은 사람이 아니, 누구인지는 몰라도 굳이 신인이 안 와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그렇잖아. 슬픈 거예요. 누구인지는 몰라도는 꼭 신인이 아니어도 돼.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수미야, 허리 좀 피고해. 이거는 너무, 이거는. 예, 일룡 엄마. 이거 그냥 일룡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상민아, 제가 잘못 가리는 게 야.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몰라. 몰라, 몰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울 수만 없었다. 그렇게 간절한 거를 저쪽에서 가면 안 돼. 다음 수업 들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다음 수업 있잖아요. 그 다음 수업인데 지금 저 수미가 지금 깽판 놓는 바람에. 아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장이 있어요. 다음 장이.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넘겨주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아? 이거 여기 알았어. 넘어갈까봐 지금 엄청. 아유, 잠깐만.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수민은. 아,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 아유, 500을 야, 못한 거네, 말도 못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대. 어, 슬프다. 경비 얼마나 가슴 아프냐. 봐요. 경비 좀 물어줘, 경비. 나는 마스크. 거기 침범만 썼고, 돌아섰다는 자체가 짤사람이잖아. 근데, 맞아. 수리 말이 맞아. 지금 그래, 저 소리가 잘한 거야.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다시 한번 했지.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아, 그냥 선생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몇 미터예요? 그걸 안 재봤지. 나도 정확하게 안 재봤는데. 야, 그럼 너 여기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궁금해서 준자로 이렇게 재봐. 야, 그래도 미터 수로 재봐야 돼. 아, 너 좀 생각해봐. 정확하게. 그러면 이 여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준자로 몰래 이렇게 펴가지고 이 여자랑 이렇게 해갖고 재볼 수가 없잖아. 선생님 말이 맞아. 나기 생각을 하라고. 어쨌든 막 1km 앞은 아니야. 그래, 몇 미터니까 이미 100미터 앞도 멀어. 내가 볼때 10미터 중 한 7, 8미터? 아, 10미터는 안 슬프고 한 5미터. 5미터. 그게 왜 중요한데? 야, 아니, 왜 중요해. 장훈이 너 그게 왜 안 중요해. 너가 여자랑 있을 때 몇 미터 앞이 가장 설레? 그래, 중요해. 아, 중요해.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설레? 아니지. 아니면은 너랑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정도 붙어 있을 때, 같이 옆에 앉아 있을 때 설레. 언제 설레? 그러니까 장훈아, 너는 여자가, 네가 좋아했던 여자가 몇 미터 정도 있을 때가 설레. 그거 내가 한 말이잖아,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장훈이가 대답을 안 해. 아, 너 대답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설레. 설레지. 가까울수록 설레? 내 아까 예. 너무 그럴 때 이런 시가 있어.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아 그때 그런 시야. 그대가 곁에 그대가 있어도 그대가 곁에 그립다. 수미 그대가 그립다. 수미 오늘 저 차 타고 왔지? 어 잠깐 차가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갈 때 진짜 수미야 우리 보리굴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할 때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잖아. 먹고 싶잖아. 너도 맞장구 좀 그만 치니까. 그래. 먹고 있는데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 그래. 호동아 너 보리굴비 좀 보내줄게. 하루 그거야. 지금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 진짜. 하세요. 하세요. 여기 공기만 좋아서 그래. 좀 바람 좀 쐬고 와. 아니야. 배우긴 배우는 거야. 배우는데 지금 배워. 들어가기 전에 니네들 그 제일 중요한 거야. 안정을 누가 정말 애절하게. 수미야 카메라가 이쪽에 많거든. 네. 누가 정말 애절하게. 그래. 진짜 슬픈 노래네. 아 슬프다.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트로트라는 게 하나하나 가사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걸 한번 보여줘. 네,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음악은 연주는 안 나와요. 나오죠. 연주가 있어요. 저희 다 저희 노래교실 밴드 끼고 합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팔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잠깐만, 바로 할 때 작품을 그렇게 해야 돼? 좀 쉬었다 할게요. 이 가사에서 못 빠져나오겠어요. 저는 지금. 노래 진짜 잘한다. 정말 좋게. 내가 컨트롤 꼬일지 말고. 노래 잘한다. 저 습관을 버리려고 녹음을 너무 오래 했어. 어떤 처음에 골치가 아프다다니라. 이게 정말 댄스곡처럼 불러야 되는데. 네, 트롯처럼. 골치가 아프다다니라. 아~ 노래 계속 녹음할 때마다. 그 쪼를 빼려고? 저거를 빼려고. 계속 오늘 녹음. 너는 지금 너랑 나랑 일하는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해? 제가 나 지금 제작하냐고. 난 지금 아는 형님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노래 들으셨죠? 네. 네. 너무 좋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에스파파. 정말 좋아요. 오, 역시 에스파파.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씩 배워보겠습니다. 네. 요 노래 그냥 난 안 배우고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우리는 저희 노래 알아요. 노래 몰라? 누구야? 저랑 김상대. 노래 누구야? 노래 몰라 누구야? 엎드려 퍼져. 지금까지. 아니, 이제 배우지 않아야지. 지금까지 그럼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왜 나 아는 척하고 듣고 있었어? 아니 가사를 알려주시니까 지금 와서 노래를 부른다니. 아니 이거 지난주 숙제였었잖아. 미리 알고 오라고. 미리 알고 오라고. 수근이가 수근이. 야 노래 교실에 올 때는 기본으로 알고 와야지. 아니 사연을 다 수동이 수동이 알아? 알지. 해봐. 이 노래를 알면 시작 해봐. 잠깐만 봐. 고동이는 말 한마디. 아 좋아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근데 호동아 웃음 이렇게 띄고 불러. 예? 저기 웃지 말고 불러. 목이 한쪽으로밖에 안 들어. 이쪽으로. 감이 온 거야? 호동아 이 노래 이거를 이렇게 안 주면 되잖아. 호동아 이 노래는 너 지금 조금 전까지 약간 미소 띄고 부르면 안 돼. 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아니 수미야 호동이한테 웃음 좀 빼내매. 나는 정팔개는 웃음 좀 빼내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만 간다 여기가 너무 괜찮아. 내 웃음 터졌어. 나는 그 노래 아니야 수미야. 그 노래 아니야.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젠젠젠젠젠젠젠젠이다.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몇 미터 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수민은 저 나가는 분까지 몇 미터인 것 같아. 맞춰봐. 몇 미터 앞에 두고. 그렇지.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 나가는 분이 몇 미터 한 것 같아. 그거 맞추면 내가 나가게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 대충 배워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좀 자신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뒤에 사랑했던 이거를 다 가사를 다 부르면 안 돼. 저는 맞습니다. 사랑 느낌을 주고 뒤에는 느낌으로 무음으로 해야죠. 뒤에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음기 빼고. 웃음기 빼고. 강짜장으로 데뷔하는 건가? 진짜 웃음기 빼고. 사랑해 그 사람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나는 나 아 감정 좋아요. 마음 끝내 붙일 수 없었어. 클라이맥스요. 마주하진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마지막에 우와 이게 뭐죠? 이게 뭐
지나가는 건가? 어, 자동차. 자동차. 몇 미터 앞에 두고 그냥 지나쳐 가는 자동차. 와, 근데 그렇게 가사를 안 할 거면 차라리 노래를 안 부르는 게 낫잖아. 뒤에 거의 가사를 안 부르던데. 노래 안 그랬어. 목이 메서 참아. 그 말을 못하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면 수민이한테 감정적으로 이해했어요? 임무했어. 100% 가. 마음이. 네, 수민아. 이제 마지막 이중생 한번 불러야지. 수민아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승리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저 김수미 학생 노래 부르고 재훈아 내가 진짜, 도움이 진짜 안 되니까 해줘야 노래 돼. 교실은 문을 닫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 오픈했는데 자. 오늘 오픈했는데 이거 오늘 문을 닫네요. 노래 큐. 몇 미터 앞에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한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웃기지 마.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두고 탁지로 김수미 합격!